계속해서 충남 지역 간추린 소식을 이신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공주시가 인근 세종시의 급속한 팽창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지역의 안정된 고용 창출과 정주 환경 조성, 출산 보육 환경 조성 등 인구 늘리기 시책 35개를 선정하고 대학생 전입 지원금과 출산 장려금 상향 지원, 인구 늘리기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적 운영이 오는 5월 종료됨에 따라 토지 분할 신청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적용 대상 토지는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분할 신청 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충남 보령시가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의 배출 시기를 맞아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집중수거 활동을 전개합니다. 보령시는 자발적 수거를 위해 폐비닐은 키로당 140원, 유리병은 150원, 플라스틱은 800원 등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배출 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제거를 해야 하고, 농약병의 경우 농약이 다 비워진 병과 봉지를 분리해 배출해야 합니다. 충남 부여군이 AI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방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하루 1회 이상 축사 소독과 축사 종사자, 출입 차량 집중 관리로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거점 소독 장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가금 사육 농가와 하천 주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충남 금산군이 올해 총 181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도로망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되는 도로 정비 사업은 유관기관 사업까지 합쳐 총 34곳으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와 군도 5호 진입도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금산에서 진산 구간과 남일에서 금산 구간에 설계 용역이 진행되며, 방울이 연결도로 개설 사업 역시 올해 설계를 마친 후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